저는 그 큰형네 건강즙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재료를 가지고 건강즙을 최대한 3배 이상 넣어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즙을 만들자 하면서 큰형네 건강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기준은 제가 처음 이 큰형네 건강즙을 시작한 8년 전에 만났고요. 그때는 정말 못 모르고 건강즙을 팔려고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비준호를 만나면서 아 고객을 어떻게 봐야 되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세일즈랑 무엇이 다른가 그때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비준호를 만나서 큰형네 건강즙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그런 계기였습니다. 비준호의 매력은 그 DRM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과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노력과 열정과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생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류 같은 기수들과의 서로 가감 없이 상대 업종을 조언해주고 내 제품을 평가를 받는 그런 구조 그리고 황 대표님과 조기선 이사님이 같이 고민해주는 이런 실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성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황문진 대표님은 저에게는 뭐 큰 형님 같은 그런 늘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뭐 연배도 차이가 있기도 하고 마케터나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들은 되게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신데 의외로 그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태생적으로 시골에 태어났고 큰형네 건강집을 운영하면서 사람과의 정으로서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황 대표님은 그런 부분에서 머리도 냉철하시면서 마음이 참 따뜻하시고 많은 뭐 좋은 뭐 격려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번 등 한번 두들겨 주는데 그 등을 두들기는 손에서 느껴지는 그 온기와 온정 이런 게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. 조기선 대표님은 황문진 대표님의 부족한 부분을 참 잘 보완해 주시는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기선 대표님은 DRM을 정말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고 맥을 잘 짚은다고들 하잖아요. 어떤 일에 대해서 마케팅, DRM 마케팅 중에서도 어느 맥을 어떻게 짚어야 되는가를 잘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황문진 대표님이 활발하게 밖에서 사람과의 이제 관계의 중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기선 대표님한테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, 치열한 부분, 전략적인 부분, 전술적인 부분을 상의할 때 오히려 더 저보다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챙겨주시는 부분이 조기선 대표님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녀보고 여자 강사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대한민국 여강사 중에서 이모 탑3 안에 들어가십니다.